대권에. 예, 이 가을 추수가 이제 끝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참 단풍도 절제하시고 아직도 묘사도 지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참 바쁘실 텐데도 네. 이렇게 갑자기 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빈서원 복설 고의를 위한 준비 모임이 제대로 이름을 죄송합니다만 약식도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약식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상호 인사를 위한 상금이 갖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일어서 주시죠. 3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에 네, 앉아주시죠. 아마 오늘 그 원활한 토의를 위해서는 그 이님몇명이 좀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또 전체적으로 잘 모르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일단 그 제가 그 소개를 드리고 그냥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복판에 제일 크십니다. 그 우리 준비위원장이신 이용태 운학총선님. 앉아 계신 거 박수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은 순서대로 이 제가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하여 초연한 그 서해정성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재 개재진 정성이 오셨습니다. 순서에 대해서 저희 천상문화보존회 김기롱 회장이 갔습니다. 다시 저쪽 왼쪽으로 가서 그 개실 한벽당 유건기 종선이 왔습니다. 네, 저희 내앞 청계공 주성 김창룡 종선이 왔습니다. 그 다음 돌아가도록 고성희씨 임천각 제외합니다만은 이종남 선생님 오셨습니다. 사촌의 천사 종선 김종덕 김창회 멀리서 왔습니다. 저 영해 도곡 무한박씨 박정수 예, 종선은 못 오고 종선은 예, 대구에서 저 비문의 김종선 역시 그 내 앞에서 오셨습니다. 현재 안동유도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시영입니다. 현재 예안한교 정교겸 경북향교협의회 회장 또 묵제 그 종선입니다. 박원갑 선생님. 가이대 그 원종만 병곡 종선이었습니다.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병곡 종관은 우리 태계 선생 그 제가 땡입니다. 그 권치하는 그 저 집에서 왔습니다. 예, 네. 저 계실의 근무당 김태중 종선입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겠네. 예, 오미홀 그 김창현 현재 안동향교 교육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도기촌 권영근 예, 역시 문중대 예천 초관종과 권영기 종선이었습니다. 대구 옥골 백구람 최진동 종선이었습니다. 예, 영해 가랑 이원능 종선이었습니다. 그 전국 청년 유도회 회장이고 치암고태 주선입니다. 이동수. 그쪽 옆에 잘 앞이다. 아 여기. 저 하회 유경하 현재 안동 담수의 안동 지회장입니다. 수졸당 이재영 종선이었습니다. 하계. 그 울진 사동의 해월 종선입니다. 황이석. 그 해월 선생은 우리 기공할배 사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기 상주의 수왕족 종가를 대표해서 그 대구에 나왔습니다. 유시창 씨 나왔습니다.
동. 상주의 그 오작다입니다. 우리 금강 선생이 우리 약봉 할배 사위신데 그 밑에 오작다이라고도 주소했습니다. 조정이. 다시대 충재 종성 권정목수. 영주의 영복군 장덕필 종성형수. 네. 저 무섬에 그 김담자 하신 어른 문절공 김광호 종성이 나왔습니다. 장호는 무송헌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농왕 종성 이성훈 나왔습니다. 대산 종성 허방수 뭐 이방수. 예, 저 상주의 후복 종성입니다. 정춘목. 이거는 굉장히 우리 저거들은 우리 그 저기 대구의 김시한 교수 왔습니다. 예. 오늘 회의를 11시 신분 해드리기 위해서 비문에서 몇 명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안동의 실무 준비위원장은 그러면 김종구 역시 김시상 금재 김용수입니다. 대합의 김원보. 네, 대구에 지금 현재 청림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김유석. 네, 김신용. 서울에 우리 전성과 하수회 정말 김철수. 또 우리 준비위원 맡고 있는 김중훈은. 네. 정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 선산의 해평의 유회붕 한들입니다. 박시대 유일곤 그 수정계 주성입니다. 대구에 오늘 그 저희 그 문중에 이걸 인터넷으로 올리기 위해서 김재수. 예, 아마 거의 다 오신 거 못 오신 걸 한 서너 분 아마 거량 때문에 못 오신 걸로 합니다. 이어서 이용태 그 복설 고유이 중공식 위원장인 이용태 회장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사빈 소원이 복설되었다는 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남 유림의 경사일 뿐 아니고 또 이 일을 그 주선한 이성김 씨 자손 여러분 축하하는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쁜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에 영남을 대표하는 명문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그 모임이라는 게 흔치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것은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도회를 약식이라고 하지만 형식을 갖추어서 할 수 있게 됐던 것도 한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아마 회사, 제사 절차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할 모양인데 모두 의견을 활발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단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다소 개개인으로 봐서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다 수용을 해서 뒷말이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을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회의 토의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받으시고요. 준비위원장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앞으로 이 진행은 저희 또 이 문중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고 해서 아마 준비위원장께서 사천소 오신 김창회 청사종설한테 실무적인 좀 진행을 부탁을 했는 모양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계속 사양을 하시는데 어차피 회의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수고를 해 주시도록 여러분 박수로 좀 모셨습니다. 마이크 안쪽으로 하셔야 돼요. 마이크 아직 다 오늘 천재 선생 육부자분의 사빈성은 법원을 하고 동안에 대한 문제를 미리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 말석 회원으로 이 자리에 참여합니다. 뜻밖에도 이영태 추진위원장의 위촉을 받고 앞자리에 서게 된 점 매우 소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니까 옛날 선임들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게 있네요. 옛날에 모두 사랑방에 계신 옛날 어른분들이 그 자여집들을 보고 항상 하신 말씀이 너 좀 철이 좀 들어라. 너 자긴이 좀 돼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오늘 저와 같은 사람이 식견이 부족하고 오하게도 어둡고 또 경문도 미흡한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자청은 아닙니다만도 사양도 없이 나선다 간 이 자체야 철이 안 들고 또 자기 결정 사람 여러 가지가 미족한 사람이 이 사실 인생 과정에서 혹시 미흡하고 결례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돌이켜 보건대 청계 육부자 선생님께서는 그 학득이나 성망의 면으로 봐서 당연히 전일에 입제를 시키고 수백 명의 조달을 모신 가운데 계좌를 하고 공안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되겠습니다만도 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력과 물력과 인력이 모두가 딸리는 세월이 어제가 옛날같이 변해지는데 물력도 딸리고 재력도 딸리고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오형제분들 후손들이 물력이 딸린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또 인력이 딸려서 도저히 옛날처럼 도배를 열고 밤을 채워가면서 파로도 가고 이와 같은 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약식으로 도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월달에 지난 한 달쯤 됐는가 거기 보니까 상주에서 회연서원, 성주에서 회연서원 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 이보다도 더 약식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준비하는 도진리의 상에 헌관중정조사공사를 다 내놓고 인쇄물을 해가지고 돌리고 그대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도회를 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와 같이 약식은 아니고 정중한 뜻에서 이 자리에 모이신 어른들이 모두 정중한 이 회는 어떤 뭐 이 물건을 놓고 다루는 그런 적이 아니라가지고 혹시 뭐 거수과기를 하거나 이거 표결에 붙이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인 어른분께서 한 분이 말을 하시면 그대로 수긍하는 게 우리 유림의 행사였습니다. 오늘 모임도 정중하고 저한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셔서 혹시 이견에 좋은 이견이 계시면은 거수를 하시고 발표를 해 주시면 이사 진행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사 진행 관계를 대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빈서원 복설고유 준비위원회 자료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이 복설고유가 저희계입니다. 저희계인데 복설은 법원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제목이 결국 말하자면 도집리의 만기를 쓸 때 이 제목으로 사용이 돼야 될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팔옥을 할 때도 이 제목이 그대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복설보다는 복원 정도 하는 게 복원 봉안 고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납니다. 복설 고유보다도 복원 봉안 고유시 도집리 복원 봉안 고유시 팔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예, 복설은 이제 우리 하필 서원뿐 아니고 뭐 정자나 무대나 안 그러면 뭐 학교라도 이런 걸 복설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이름을 부르는 근데 복원이라고 하면은
이건 서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법원으로 펼쳤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좋은 이야기 계시면 이야기를 반론을 제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는 걸로 본선 측에서나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이미 공식 행사로서는 초청장이나 이게 다 이리 나갔습니다. 이거는 뭐 신식인 문제니까 그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파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제가 뭐 소리도 없으니까 그게 일리가 있으신 것 같고 그것만 받으면은 본 행사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는 어디서 남을 거 그래도 남을 거 공소지나 보관이나 뭐 별 제가 없습니다. 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향의 여러분, 소목지수, 열향 이런 게 있는데, 네, 신은 이성이상이라고 해가지고, 열향을 할 때는 서쪽이 상승이, 서쪽이 우위인데, 소목지수로 하면 좌소우목이 동편이 우위됩니다. 동편이 우위되는데, 사당의 규모상, 예, 주향을 여기에 붙여 모시고, 양쪽으로 이해하기는 아마 장소가 무력한 것. 그래서 주향을 중편으로 약간 물려서 내시고, 그 다음에 약봉, 기봉, 그다음에 남, 학봉, 남학 그렇게 예, 땡겨서 모시는 건데 여섯 분이 되니까 천생 뭐 순차가 이제 복판 안 맞죠, 안 맞죠 그렇게 하도록 그 좌장을 참 향배를 그렇게 하도록 그럼 되겠죠. 이의가 없으면 예, 예, 그대로 홍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사의 회수 이거는 뭐 본가사장이나 또 우리 임해사장이나 요즘 재건 모으기가 매우 힘들죠. 재건 모으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춘향, 추향을 하느냐 안 그러면 반향을 하느냐 아마 어떻습니까? 반향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반향이 이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 단향이라는 말은 그걸 어떻게 1년에 한 번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1년에 한 번 춘추향을 하느냐 네. 안 그러면 1년에 한 번 향사를 치느냐 예. 그런 문제인데 그거는 자선 중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아마 소회에서 여기 자선 중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자선에 맡기는 걸로 예, 나중에 맡기는 걸로 하면 그렇게 그래도 그거 자체가 예. 복원하면서 유림 행사인데 예. 우리 자선 중에서 하기는 외람스러운데 그래요. 결정을 해주면 참 좋겠어요. 예. 저 생각 같아서는 예. 예. 저 단향으로서는 좀 위급하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섯 번. 그런데 단향으로 위급하다는 그 근기 참조제 대중형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생각에, 저는 난 본선 측에 이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지만도,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단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본선 측에서 말씀을, 본선 측에 말하기 좀 죄송하죠. 죄송하죠. 예, 얘기 못하니까, 결정해 예, 단향으로 하는 게, 단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사 일자는 예, 보통 보면은 정의를 3월 뭐 초정, 중정 이렇게 하는데 정의 되면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를 예, 본가에서 예정은 아마 3월 중정쯤 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말이 계시면 말씀드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3월 중정으로 이거 하는 걸로. 그래, 저에게 하는 거다 보면 3월 중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 어떻게 정해줬어요? 그래요. 정해줬어요. 그럼 나도 뭐, 어떤, 중정을. 예, 3월 중으로. 3월 중으로 하면은, 그러면 본선에서 알아서 이거는 저는 저 생각입니다. 저 생각인데. 정의기 보면 겹친 때가 많아요. 네, 네. 각 선을 언제 겹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이렇게 개성은 복장을 할 때, 정일로 안 하고 재산은 해일로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해일로 중해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도 혹시 다른 집과 중복이 되는 걸 피하려고 하면 해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여기 행사 이제 진행하더라도
이게 맞지만 이게 본선에서 적당한 날을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동도 중전이 많이 있어요. 중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중전이 많이 있으면 재건 뭐 계시면 이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전에 살지. 3월 중전을 하든지 아니면 3월 중해를 하든지. 해는 해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저는 정의를 말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만약에 네. 이걸 그 3월 단양으로 하고 봄에 하는 걸로 정해 주신다 그러면은 아마 결과는 저게 중정으로 얘기를 네 중정을 했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도산서원하고 저쪽에 병산서원하고 인천서원 피하고 이제 피하면은 육부자 모셨는데 재관 뭐라 그래도 뭐 지금 있어야 안 되겠는데 중정으로 정해 주실 수 예. 그럼 3월 중정으로 예 본정을 하겠습니다. 예. 3월 중정으로 본정을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문제가 예, 제위패 문제입니다. 제위패는 위패를 쓰는 과정인데 위패가 이게 참 그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는 데는 한번 실수가 있으면 진행을 하면 되는데 위패는 영구히 이 서울이 존립하는 동안 계속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패를 쓰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안이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 예, 호만 표시하고 승계 김선생, 약봉 김공, 기봉 김공 이렇게 하느냐 그렇다면 관작과 시호를 병기하고 예를 들면 지인 이조 판서 문충동 학봉 김공 이렇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그 이거를 뭐 좋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좋은 게 있으면은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원의 통례가 관작은 안뜨는 경우에 맞지 않습니까? 관작은 안 쓰겠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는데 관작을 안 쓰려고 하면 이 서원의 통례가 저도 이제 이 못한 사람이 제주를 몇 군데 했습니다. 몇 군데 묵제나 또 예천의 도정이나 뭐 안 그러면 뭐 농암지 제주에 관작을 안 쓰고 그냥 가는 거는 이게 조상에 대한 욕심이 결국 말하자면 돈에 대한 욕심만 욕심으로 알지만도 이런 행사에도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이루어져야 돼. 적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작을 안 쓰고 그냥 했는 제주는 저는 몇 군데 보지 못했어요. 최계 선생을 보면 최도 이선생, 고산서원에 보면 대산이 이선생. 예, 학봉 임천서원의 학봉 선생이라고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병산서원에도 명정 문충동 서예유 선생이라고 관장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써야 돼. 안 쓰면은 저는 이 생각에 써야 된다고 생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쓰고 그냥 해놓으면 예, 청계김 선생은 청계김 선생이라고 묶여있지만 약봉 김공 학봉 김공 이렇게 뭔가 좀 그래요. 그래 나는 이래 볼 때 예, 묵계교선제도 고백당, 정은봉 고백당 김선생, 약포 도정서원에도 정강공 약포 진선생, 이렇게 쓰고, 밑에 아래뒤 배향미는 예, 찰방 청송자 전공. 그래서 대부분 이거를 넉자로 탁 압축을 시킨다 하면 조금 더.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지난번에 500주년, 판신 500주년 기념행사 할 때, 그때 전 문제에 대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 자꾸 했는 출자 대전 그거를 하고 저하고 며칠 전에 조사를 해봤고 거기 옛날 기록에는 청계 김선생인데 초기에는 정이조 판서 청계 김선생으로 나와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쭉 그 최종 직함만 넣고 학봉만 정이조 판서 문충공 김과이라고 나오셨어요. 그때는 그 석철회 할 때는 그래가지고 제주를 해가지고 석철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입니다. 예. 제 생각에 버려요. 예. 양하면 얘기가 나는데 사실은 이 동양하는 뒤에 타성인 것은 꼭 막 그런 게 있는데 육부자 보니까 아들이고 전혀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 써도 무방하지만은 쓴다고 하면 정말 그러면 부자 되지. 부자만 엮고 넘기지. 예. 정이조 판서, 예? 청계 김선생하고 나머지는 맞아요. 학봉 하더라도 문충공, 학봉 김공.
11명 다 때립니다. 예, 이제 그걸 그 유족 관상이 될 필요 없고. 관선 측에서 안동 예. 유도 회장을 겸하고 계신 김형 씨 예. 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나왔는데 예, 저는 그 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자비백하는 것은 예, 학문과 도학과 여러 가지가 참 그 국내에서 우뚝한 분들을 오자비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하기에 예, 청계김 선생도 예, 지금 유조판서 청계김 선생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분들은 예, 벼슬 직함이 두 자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분도 있고 두 자 넘어 있는 분도 계시실 텐데 예를 들어 약관 같으면 내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 내자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자시정 약관 김공 예, 그 다음에 귀봉 같으면 찰방 귀봉 김공 그 다음에 또 뭐 이래 그 직함을 따라 쭉 가는데 학봉에 가서는 저는 생각에 옛날 제주가 뭐 그렇게 지인 이조판서 문충공 학봉 김공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인 이조판서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영남에 문충공 시호를 받은 분이 며칠입니까? 제일 처음으로 받은 분이 전필진입니다. 그 다음에 참 두 분이 종선이 계십니다만 뭐 학봉과 서해, 서해와 학봉 두 분이 문충공이시고 다른 분이 문충공 문충공이면 더 이상 예, 게 없는데 그 위에다가 지금 이조판서를 붙이는 것은 오히려 이거는 없는 것이 낫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간결하게 하려고 하면 문충공, 학봉, 김공 다른 분들은 직함을 간단하게 엮고 제주를 하는 것이 저 생각 같아서는 그래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래 청계김 선생하고 약봉 김봉 학봉 김봉 이게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의견을 발표했고 저는 김시영 수도 회장님의 의견을 따라서 발표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정중하게 얘기해주세요. 혹시 뭐 이야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정하고 할 때는 우리 문중에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오자 기태로 하기를 했어요. 청계의 김선생이고 나머지는 다 호를 넣어서 약봉, 김공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해주시면은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김시영 교수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조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이 되셨고 여기에 전적으로 남은 것이 아까 그 저 김 사빈지에는 예, 사빈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사빈지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문에는 예. 나와 있지만 위패는 사빈지. 예, 그래 그런데 오늘 이 모임은 예, 그때 저희가 때 그 문중에서 결정할 안건이 있고 또 안 그러면은 이 참 그 모두 돈의 사림에서 모여가지고 결정할 안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예,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인 자리의 이견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근데 아까 마중을 들으셨는데 저 여러분 보여서 제가 중요한 정선으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 옛날에 권위 있는 어른들이 한번 얘기하면 그것으로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분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설 준비위원회에서 보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보관을 들어보고 보관이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제 김시황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청계김 선생 약봉 김공 학봉 김공 이렇게 하는 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인 이조판서 청계김 선생 지인 이조판서 문충공 학봉 김공 이런 안이 두 가지가 두 가지 나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지금 한 가지를 결정 자손 측에서 그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청계 김 선생으로 하고
학본균공이라고 예. 이렇게 하죠, 하는 얘기. 예, 그럼요. 아, 그거는 그런 뭐 일부 의견이죠. 일부 의견이고 이쪽에서는 옛날 그리고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그게 주비위원회에서 뭐 결정한 거는 네, 결정 안 했어요. 결정 안 하고 여기서 결정하려고 그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의견을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변은 뭐 청계진 선생 그냥 하느냐 지인 이조 판도를 넣고 지인 이조 판도를 넣고 청계진 선생 하는 것이 보좌 제자가 아니고 본대 전라고의 육자제도입니다. 육자제도를 왜 어른분에 주단 제 옛날 주단해 놓고 막 호가 제 석자가 있으면 육자가 되고 도가 예, 도자 있으면 예, 오자 제도 되는데 그걸 전체 묶기 위해서 육자 제도를 하고 이제 여기 문안에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주벽은 육자 제도 하는 게 원칙인데 대항에는 어른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저 사빈제역에게는 소개할 때는 청계 김선생이 해가지고 축을 쓸 때는 중이조 판도 청계 김선생하고 아까 얘기하듯이 그대로 했는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남학도 사성 남학 김공이라 했는데, 나중에 사복 시절 중직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시우씨가 계실 때 할 때는 사복 시절을 고쳐가지고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보유할 때도 중이조판서 빼고 청계 김선생만 했고, 나머지 직함 잡고 했는 저 그런 예, 사빈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이 예, 김종선 그 참 후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위패하고 축하고 달라가지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안 됩니다. 축이 위패가 있으면 예. 축도 그대로 써야 돼요. 아니 그 축에는 위패는 청계김 들어보이소. 위패는 청계김 선생을 해놓고 축을 쓸 때는 지인기조 판서 청계김 선생. 이거는 견제가 됩니다. 어들로 하든지 간에 축하고 위패하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는 아마 이게 어리에 예 당치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저 정중한 얘기가 말씀이 계시면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저 누구 어느 사람이 혼자 주장해야 될 수도 아니고 이건 뭐 도회 아닙니까? 도회인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까 충현당 총선께서 하신 이야기는 우리의 직함을 역착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저 김종선 회원께서도 역착하는 회원이 나왔고 그냥 하작하는 회원은 대구 김시황 그 본선께서 예, 청계진 선생, 약공진공, 학공진공 그렇게 하자 또 직함을 넣는 거. 직함을 넣는 게 수고를 쓸 때. 오늘 아니 예, 직함을 넣는 게 옳다고 그냥 하지 말고 누가 발언 딱 한번 하십시오. 아, 대부분 여기 발언을 뭐 나서서 발언은 안 하시지만도 대부분 직함을 넣는 것이 옳다는 그런 이야기 아마 공통적인 의견. 첫 번째 아니 좋은 것에. 예. 첫 번째 아니 좋은 것. 직함을 넣는 유건기 형이 이야기하기를 지인 이조 판서 청계 김 선생 그 다음에 나름 그 배향민은 말하자면 내자시정 약봉 김봉 또 살방 비건 김봉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 그럼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그걸 통과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데 약간의 견제가 있고 그런 거는 진해가 좀 그만이지만 신주 제주한 거는 백세의 공론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죠. 백세의 공론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거죠. 바디라도 써놓고 그 집이 제주가 이상하더라 이런 소리 들어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가 성원이 있는 동안은 그 제주가 계속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금 더 흠집이 있거나 남이 보기에 누군가는 제가 있어야지 안 됩니다. 네, 저는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저 생각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래 하고 다른 방향으로 예, 이렇게 예, 그 학과는 문충공
그렇죠. 공중화. 예. 아까 제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조 판사를 다른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공을 적화시키는 거예요. 중공과 저조한 게 여기다가 지금 이조 판사를 적화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적화시키는 결과입니다. 그럼 체주 관계는 그렇게 하면 결정되죠. 다음 넘어가면은 보진리의 상례 뭐 그다음에 이게 헌관 축관 뭐 독보 이런 문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본가에서 만번은 다 했겠는데 여기서 누구를 보고 허체는 다르게 하는 것 같을 거고 주가에서 만번은 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있거든. 하나씩. 예, 다 나누어 드렸으면은 그 회의를 속죄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 모임이 되면은 조사 계좌를 하고, 계좌에서 조사를 뽑고 또 공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고집례가 출출이 되고, 그 자리에서 망기를 써서 반에 받추고 말조사가 고진리에게 공정하는 것이 고진리의 예절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에 고진리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례는 오늘 참석을 안 했고 3례는 다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상례는 오늘 안 오셨고 고진리는 하회 충효당 총권의원이 고진리로 선출되어 있습니다. 선출되어 있으니까 이어는 뭐 혹시 사양을 하신다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 회원 중에서 다 같이 좋다 하면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러면은 삼문관이 있습니다. 삼문관이 있는데 훈정에 그 오선 그 오형제군의 스승되시는 재계 선생의 주손 이근필 형 또 유목기 씨, 김병일 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예전 것 같을 때는 그 흥관지에서 말이죠. 네. 김병일 씨를 종만이었는데 나이로 봐서는 마땅히 하는데 유목기 씨는 우리 외손 겸 종만이 되고 병일 씨를 아우가 되어야 안동유도회 역시 유도회장이 참 정확한 평을 하십니다. 저도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김시홍 유도회장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데 본선입니다. 본선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초헌은 이거는 불변의 수치입니다. 그대로 두고 보통 우리가 이 사가집 현사나 서원 행사는 이 유림을 유목기를 유림으로 보느냐 외손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외손으로 본다 하면 외손이 갈자면 당연히 종헌입니다. 외손을 갈자는 당연히 종헌이고 또 저는 이게 저 누구한테 제거되는 이 뭐 이 공식 석상의 이 회의가 제가 어떤 발언을 했다 하는 것도 누가 다 있는 건데 이건 누구라도 보기에 수근이 가고 머리가 끄덕끄덕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은 저는 이 김병일 이 종헌관인데 아무 요새 푸벼슬 이렇게 해도 장관을 했는 사람이 종헌에 조금 뭐 그런 게 우리 좀 미안한 게 아니겠느냐 경상도 유림에서 이 하는 것이 그렇지 않겠느냐 이제 김시홍 회장님께서 바꿔야 된다 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바꿔야 된다 한데 그 한 가지 손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혹시 다른 얘기 계시면 이 얘기를 동의합니다. 또 다른 분도 아 그 그러니까 좀 안 된다 하는 분 있습니까? 왜냐면 장관이기 전에 현재 도산의 성립난 수련 원장이고 국학기능원장이고 지금 유림 행사의 수장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관 때를 치우더라도 그게 어째 안 되겠냐. 본인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은 뭐 그런 생각이 안 있겠나 생각을 해보고 예, 그 제가 발언하실 분 계시면 또 발언해 주십시오. 나이가 좀 어리잖아. 예, 나이가 적죠. 나이가 적지만도 우리 사가의 행사로 본다 하면 나는 이들 뭐 강력히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가의 행사로 본다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때 제사를 지낼 때
총은 나오고 나이가 아무 말 해도 외소는 총은 외소는 총은 가는 게 기본 예절이죠. 외소는 그런 사람은 나이 말해도 총은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에 뭐 그 혹시 좋은 얘기 하시면 이거 뭐 기타는 무슨 사연이 좋은 아니면 사연은 외소는 좋은 먹기 저도 잘 아는 분이죠. 자꾸 사람 계속 가는 조언을 보라 나이 어리죠. 손님한테 예 조언을 아니래요. 뭐, 지금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먹기가 외손으로 들어갈까 나오는 거야. 이 소재, 그 소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이제 도진예를 하실 의원이 이 순서를 그대로 쓰면 좋겠다고 그래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이야기는 또 이 바꾸는 게 옳다 하는 분이 그 지배적인 이론이 됐는데 도진예께서 그런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네. 예, 저, 정계공 이하 오형협은 이, 그, 참, 향교, 서울을 제하는데, 당연히 그 정계공 주손이 초원을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이 사림의 모임이라고. 사림의 모임이 때나 아니죠. 사림의 행위. 문제 제거할 때는, 지금 거기는 아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초원 나가는 거는 도민계 이사대로 따내야죠. 아니 뭐 제 이런 이사고 내가 알기로는 여기는 초원 이라고 보다 한 가지 고려 해봤으면 좋은 생각이 번소는 좀 가만히 계시고 무실 대통령은 내가 아, 예, 내가 외소인데 예, 개인 검열 안 해두면 수절 땅 수정제 지하고 지하인데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어떤 한 집이 주목이 될 만한 사람도 나와 있고 이런데 이건 조금 고려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 김종선 배우님께서 너무 지가로 나간 집이다. 그렇지만 이건 뭐 문중을 대표하는 성격이라고 본다 하면은 이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종선이 너무 나이 어리거나 또 이 유림 출입의 종사가 별로 예, 잣질 안 했다 하면은 그 후손 중에 외손은 후손 중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돼도 이건 무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간, 아흥간, 좋은간 사실은 더 대접해야 할 분들이 지금 현재 두 분 이외에 많은 걸로 생각해요. 예. 그러나 준비위원회에서 아마 지목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건관로 하겠다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제사 지낼 때도 집안이나 좀 가까운 사람은 아은 손님은 종은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목기를 아은하고 김병희를 조언하는 것이 안 맞겠나. 김병희는 손님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도진영 의견이 주가의 원한대로 그대로 하자는 그런 의견. 그렇다 하면 그럼 그대로 저기 할까요? 예, 잘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만 이걸 주가에서 정해놓은 원한대로 그대로 아흔은 목기시 종하는 김병희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니 이런 게 이제 또 배향위의 분문관 분정 종향이 아니고 배향으로 아 예, 그건 됐어요.
그냥 뭐 말할 필요 없죠. 대형에 이런 분노는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는 많이 있을 수가 없고, 분노를 한다 하면은 이 오형제분을 너무 홀대합니다. 이건 말이 왜 그러냐면은 향교에 보면은 공자우위패가 제일 중심에 대성지성 문선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성 안징삼행은 배향입니다. 배향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밑에 송조 4현, 송조 6현, 동국 18현 이런 분들이 바로 종향입니다. 종향 위에만 분능관이 있지 배향 위에는 분능관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거는 삼문관이 다섯, 여섯 어른 앞에 전부 장군들. 그렇죠. 분능관은 없는 게 옳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신 어른이 오형제분이 전부 다 배향이 종향이 아닙니다. 종향이 아니니까 분능은 없는 걸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럼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넘어가면 되면 그럼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공사를 여기 보니까 12명 정도 전화하는데, 이 조공은 반드시 연수가 뭐 12명, 5조, 7공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더라도 꼭 정해진 게 아니고, 좌우에 살펴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을 더 이어도 될 수가 있다. 그런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여기에서 시연출할 때는 조사와 공사가 분리가 되고, 이 조사와 공사는 여러분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이분들은 집사 분쟁을 8억을 다 정해보면 이분들 이분은 끝이 납니다. 3년 내고 초 내고 아 내고 쭉 해보면 끝이 나는 건데, 지금 집필하는 분들이 모두 집필하고 이문을 가려 있는 것이 조사 공사의 소임 줄 그래하고 있습니다. 더 열 분이 있으면 더 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안 써도 이대로 막 본가에서 해놓은 대로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조사공사를 써서 걸고, 그 다음에 도집님 만기를 본대 당일 써서 봉정을 하는 게 옳았습니다. 그러나마 정기 입제를 안 하고 당일 입제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날 써서 드릴 여가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어느 분이 맞춰서 될 분이 나오셔서 집필하시고 도집님 만기를 써서 드리고, 그 다음에 도집례 부칙 글 쓰고 두 장을 쓰셔야 되는데, 이 글씨는 뭐 잘 쓰는 분이 많이 씁니다. 장글 글씨도 잘 쓰시고, 또 뭐 잘 쓰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도집례 만기를 써가지고 드린다 해도, 체면상 우리가 도집례 만기를 반위에 받쳐놓고 봉정을 하지만도 이걸 들고 가십시오 소리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진이 많기는 오늘 여기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본가에서 받아가지고 우체로 붙여주시든지, 안 그러면 새로 전달해드리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은, 이거 보시면 또 그런 게 있네요. 저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뭐, 독보유 찬자, 이건 본가에서 정해놨습니다. 정해놨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제위패는, 제위패도 이건 뭐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저 제위패를 할 분은 이미 본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분쟁에 적을 분들은 이재영, 이수학, 장길수, 유정환, 박찬집, 이동 이렇게 제위패가 되어 있고, 봉위패는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여섯 분인데, 여섯 분의 한 위에 아마 두 분씩이 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위패를 봉환할 때 본가에서 제일 적한 분이 앞에 길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청계 선생부터 약봉, 기봉 이제 쭉 위패를 모시고 가면서 사당 안에 한 분이 들어 계시다가 받아서 독에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봉위패는 12분이 되어 있습니다. 12분이 한 위에 두 어른씩 해가지고 12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뭐 별다른 이유 없죠?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뭐 일로서 정하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패놓고 조금부터 쓰고 해야죠. 장관 글씨 그렇죠. 조금부터 쓰고 그 다음에 조금부터 쓰겠다. 지으신 분이 직접 읽어주시면은 그 참 그 얼마나 그 우리 그 지금 봉안대에 계신 분이 좋아하실까 이래서 저를 했으니까. 네, 네. 본인이 사실은 더 높이 지금 하셔야 되는데 일부러 그 자리를 낮춰서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그다음 저 늦게 왔습니다. 우리 장경단 종손 장성진 씨 인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의가 진행 끝났죠?
끝났는데. 잠깐. 예. 아, 그럼. 다른 분이 계신데. 제목이 정해집니다. 제목이, 그래, 아까 가던 게 제목을. 저는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에 오는 게 많기를 쓰면서. 제목 정해졌는데, 제 생각에는. 아, 공항오류시 자동으로 한번 찍어버리면 자동으로 찍어버려야지 니가 더 가득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복설한 말이 있었는데 복설은 복설칼을 한 번은 그래서 나는 이 생각에 이제 참 도집님 하시는 수영하다고 생각하고 복설보다는 복원이 어머니 나한테 도시에서 연가 제목 정하는 거하고 이제 제일 도진님께서 그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 조금 그 사담 좀 멈춰 주시고 도진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불락 무식한 이 사람을 사미선 복설하는데 도진님을 전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한 송구합니다. 도집례의 하는 일은 제목을 정하고 상견을 정하는 두 가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사비소원 복설보다는 사비소원 복향이나 또는 공원이나 그리고 공원은 여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내 권한이니까 권한으로서 제목을 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요 잠깐 그 안 들으셨는가 그랬는데 전사적 우선이 이랬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복설고유는 조금 의미가 좀 그 다르다 해서요. 복원 봉안 고유로 하자 이랬습니다. 반말로 복원 봉안 고유. 그 괜찮으시면 이제. 내 의견이 바로 그거라. 예예. 예. 그러면 우리 도진님께서 다시 추인을 해주셨습니다. 복원 봉안 고유. 다들 뭐 인사하십니까? 인사. 인사 말은. 다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박수로. 사실은 이 복원봉안 고유 행사가 그 유림 행사입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주기는 이 본손에서 해야 되는데 본손에서 그 오파가 있습니다만은 오파를 아우르고 그 모든 걸 앞에 총지휘했던 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파 제일 큰 종손 그 김창균 종손이 또 그 직장 때문에 객지에 나와서 시간이 잘 없으면서도 군에 가서 동료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말씀 좀 잠깐 인사만. 예, 그래서 바쁘신 한참 계절도 바쁘고 바쁜 일을 다 제쳐두고 우리 모임에 와주신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종연간에 회철이 된 이후에 저희 후손들을 그런 사실은 이게 뭐 굉장히 큰 염원이었습니다. 다행히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문중이 다시 한번 토의를 거치고 국가에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마침내 건물에 대한 준공이 끝나고 어느 정도 토의를 거쳐서 이제 그 고유를 하고 준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즐거움이 참 크지만 이후에 운영을 해야 하고 또는 현실에 맞게끔 우리 서원의 취지를 살려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 일을 끌어나가는데 또 힘이 되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이번에 우리 큰 종소를 도와서 실질적으로 이번 문중 내에서 일을 총괄지휘한 저희들 5파 문중을 아우르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청배 할아버지 500주년 행사 때부터 그 단체가 주관을 했습니다만 천상문화보존회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는데 김기롱 회장이 이 자리를 직책을 맡아서 아주 서울 내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한 4, 50번 내왕을 하셨을 겁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 한 것보다도 더 힘든다 그랬습니다. 예. 박수로 사빈서원 보관 고유 행사를 영남 유림의 행사로 격상시켜서 영남 유림의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오늘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 문중의 어른들에게 천상문화보존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로한 연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도회의 도집례를 맡아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주신 서해 총회당 종선 유영하 선생님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사빈서원 중건위원회라는 그 막중한 위원장을 맡아서 모든 것을 도와주신 우리 이용태 회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바깥에 나돌아가기 때문에 문중의 내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만 이번 사빈서원 보건 고유가 위림의 전통을 계승하고 또 오늘의 선비 정신을 재현하는 그런 좋은 행사라는 것을 대내외에 가시하는 그런 행사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부족하고 잘 모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오파 지하 지손들 정말 저보다도 밤낮을 가지 않고 열심히 일해온 데 대해서 최고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구에서 오신 종선씨 어른 또 김시영 회장님 우리 연만하신 우리 김시영 교수 또 그리고 편찬이신다마는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애를 많이 쓰신 우리 문중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저 여러 어르신들 좀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예법과 법도를 잘 모릅니다만 우리 저 금제 종선 되시는 우리 종길 씨가 실제로 뒤에서 많이 말하자면 자문도 해주시고 또 어려울 때 이렇게 결론도 내려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19일 날 사빈서원 봉안 고위 행사에 여러 어른들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천상문화보존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그 밑에서 실무를 전담하는 그 준비위원장이 있습니다. 김성욱 위원장인데 이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건강이 안 좋습니다. 투병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항암 주사를 맞아가면서 아주 열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행사가 잘 끝나면은 그 조상의 음덕으로 빨리 완쾌되리라고 믿으면서 우리 김성욱 준비위원장 아마
행사에 마이크도 한번 잡을 기회가 없는데 한번 그 잡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정말로 지금 하루하루를 뭐 그 몸을 지탱 못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원만히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도심리를 맡아주신 하회 총여단 조선어른께서 더 바쁘신데도 일부러 왕림해 주시고 여러 종손님, 주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준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미진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미진한 것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제 행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9일 날 고유와 그 다음 주에 중공식을 겸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바쁘시더라도 집안의 문중에 많이 독려를 해서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겨울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디든지 집안이 건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끝나는 거예요. 예, 이어서 분쟁을 앞으로 이제 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유사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연복궁정선 장덕필 또 예, 한덕 유회봉 그 초강 그 종성 권영기 권석환 네 분을 그 유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번 네 분 일어서 보시죠. 그 장덕필 씨는 글씨를 쓰고 또 또 네 분 또 일어서 보세요. 권석환 씨는 이 자리에 오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격려 박수 앞으로 아마 오늘 밤새도록 풀렸어요. 그러면은 그 만풍이를 그 듣기 때까지 아주 회의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음성이 때문에 나의 조상원 동사원인데 동사원의 산자가 이 산자가 알겠습니다. 예, 그걸 바꿔주시면 동사원 산자는 산자로 이 산자입니다. 조상원 맞은 산자입니다. 네, 동사원은 그래요. 예, 그 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 똑같이 되겠는데 받으신 유물 유인물 중에 그 조사원의 사자가 그 일사자입니다. 일사자로 고쳐주시고 조사원은 맞고 공사원 예, 공사원이 일사자 일사자. 그 다음에 그 먼저 나눠드린 그 오늘 오신 분들 그 유인물에 밑에 26번 김광호 그 호자가 호경 호자가 아니고요. 그 하늘 호자입니다. 나의 밑에 하늘 천자인 거. 하늘 호. 그 저 아까 얘기했던 문절공 종손입니다만은 그거고요. 자 이거는 의도적으로 아주 제일 밑에요. 그 저 이름도 그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그 복자를 그걸 잘못해서 난 컴퓨터가 그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 산을 위에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깜짝 왜? 왜? 뭐? 얘는 또 전통 주는 걸로 와가지고 고통이라는 거라고 찍어버려. 여기 열이 올. 물어 가는데 노래가도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돌렸어. 너무 뜨거워. 보여줘. 맞대. 아이, 많은 거가 좋은데 많은 거로. 그렇지, 그렇지. 딱 하긴 했지. 아니, 요래 중요해서 마음도 부탁하는. 약간 부탁하는 얘기야. 저 이석이 막 차 몇 시에 있어? 괜찮아. 괜찮아. 갈 수 없으면 우리 집에 가. 내가 재줄게. 내가 잘 따라다니까. 자기가 나를 따라다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 빨리 들이지 뭐. 어때 지금 뭐 저기. 내가 잘 찍어요. 어디서 올 안 하는데. 그건 누가 올리노? 누가, 어이. 누가 들어 올리노? 갖다 드릴까? 갖다 드려야 될까? 예. 저 본선에 하나 들고 저가 따라가는 거. 아. 이거 끼워가지고. 누가 갖다 드려? 본선에도 들고. 본선에서 그럼 누가 드노? 회장님. 어? 회장이야. 저기, 어떤 회장? 김기롱 회장이? 회장이. 지금 만기둥 간사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만 황해월 울진 그 종손입니다. 비공할배 차인 씨. 자, 여러분 박수로. 자, 아유, 수저. 이따가 오니까 일단 비싸나 싶다. 자, 원복 씨 들어와.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실제로 그 이제 천상문화 보존회장을 도와서 준비위원장을 도와서 실무를 하는 실무 유상입니다. 지금 영수 뽑아치서 제일 오른쪽으로부터 김준은, 김원보, 김시상, 김영수 여기에 한 사람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큰종선 아우대는 명균군이 있는데 그건 오늘 일 때문에 못 오고 이 다섯이서 실무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여러분들을 초빙하는 과정에서 참 애로도 많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큰집 주손이요, 문중에 다 대표하시는 어른인데 그 인근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다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이래서 그냥 그 랜덤하게 그 두 분도 뽑았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큰 집이 있는데도 연락을 못 드린 데도 있고 이래 하니까 혹시 그분들이 좀 섭섭해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만 오늘 오셨던 분들이 그걸 잘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 바쁘신데도 귀하신 걸음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지혜를 모아주신 결과 우리 이 일은 아주 성공적으로 그 보건고리가 잘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좀 조용하죠. 이상으로 사빈서원 보건 봉안 고유 행사를 위한 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만찬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 30분 후면은 저녁이 제공될 건데 아시겠습니다만 여기가
그 안동에서는 제일 그 경치도 좋고 음식도 잘한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범죄는 없습니다만은 그 짐승껏 차렸으니까 다 드시고 이제 돌아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일어서서 그 저기 사업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모든 일이 잘 끝나도록 그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차흥례를 하겠습니다. 차흥례. 이제 핸드폰 그 소리로 돌려도 좋습니다. 원만히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모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인 성원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물이 웅장하고 보기가 좋았습니다.